형님만 하지 내가 금방 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민녀 만두 팔아주려고 선생님 환영식 여기서 하자고 했지. 네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맛은 좀 어떠세요? 만두가 아주 담백한 게 질리지도 않고 맛있는데? 그렇죠. 우리 할머니랑 우리 누님 음식 솜씨는 알아준다니까요. 어? 언제 오셨어요?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다가 방금 왔지. 아, 오늘 시끌벅적하니 보기 좋구먼. 응? 아유 음식 맛도 좋은데 왜 손님이 없나 모르겠네.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런가?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탱탱만두 맛있다고. 글쎄요. 전 아직 이 만두가 맛있다는 확신이 안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할 일은 환자 치료지 가게 홍보가 아니라. 누가 선생님한테 홍보까지 해달랜대요? 저 아래 통통만두 사서 동네 어른들 드리며 고의로 영업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그거지. 선생님이 젊어서 그런가 어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의사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치료한다고 했는데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여기는 아까 다 드렸고 야, 요거 하나씩들 받아보셔 요거. 이쁘지 이쁘지. 자. 아이고 의사선상 이 좁은 마을에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 음식은 어때 먹을만해요? 네 뭐 그런대로. 그래요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이 열쇠고리 뭐예요? 이거는 저기 우리 개업식 하는데 기념으로다가 우리 딸이 손님들한테 드린다고 만든 거예요. 우리 애가 저기 뭐예요 구두 만들거든. 구두? 근데 음식이 너무 싱겁지 않아요? 에? 간이 세야 음식이 맛있는데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고봐 고봐 음식은 일단 맵고 짜야지 맛있 다니까 근데 무슨 고춧가루 넣지 마라 소금 넣지 마라 잔소리 이렇게 하니 맵고 짠 게 입에는 맛있어도 몸에는 얼마나 안 좋은데요. 혹시 우리 음식 먹고 탈라면 아줌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달순아 그 정도는 달 안 나.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장사를 하겠니? 다른 식당은 다른 식당이고요. 우린 우리대로 건강한 음식 만들어야죠. 내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다 보면 손님들도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요? 탱탱만두가 최고다. 엄마랑 아줌마 음식 솜씨가 와 나 끝내주니까. 그래 탱탱만두가 최고다. 최고다. 최고는 무슨 일하는 사람이 저 모양인데. 자 선생님 예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은솔이도 어디선가 구두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